고지 점령. 예상 못했습니다. 언제 한번 산을 뛰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. 산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속았다. 적잖이 당황스러웠죠. 이게 아닌데? 이게 전략이... 아, 진짜 내가 할걸. 제가 그래도 그나마 조금 자신 있어 하는 게 체력, 뭐 스피드 이런 쪽에 자신이 있었는데 아, 그런 부분을 제가 못하고... 지진 않겠구나 생각했죠. 별 걱정 안 됐어요. 종현이가 체력이 워낙 좋거든요. 근데 정종현이 체력으로는 좋을 것 같은데 스피드가... 스피드가 궁금하다. 걱정인데요? 맞아요, 맞아요. 자, 각 팀 대표는 뒤를 돌아주십시오. 너무 높다. 저기 뭐야? 진짜 뭐야, 저기? 뭐야, 저기야? 우와, 저기야? 우와. 이거 달리기 문제가 아닌데? 이거는 산악구보예요, 산악구보. 뭐야, 저기야? 고지 점령은 산 꼭대기에 있는 강철 부대 깃발까지 빠르게 도착해 자기 부대 깃발을 먼저 흔드는 단 3명만이 생존합니다. 3명? 아, 중에 팀까지 박생대. 자, 그러면 이거 두 팀이 탈락하는 거면 데스매치랑 다를 게 없잖아요. 그럼 또 2라운드를 해가지고? 제가 첫 번째 미션이라고 얘기했죠. 지금 이 고지 점령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라고 보시면 포인트? 사실 미션을 모르고 나왔기 때문에 팀에서 그 부담감이 많이 클 겁니다. 부담감이 크게 되면은 자기 체력 수준을 잘 컨트롤하기 힘들거든요. 그리고 이 야지에다가 산악이다 보니까 경사가 굉장히 급격해요. 그러면 일단 체력은 무조건 좋아야 되고 체력 좋아야 이 체력을 얼마만큼 자기가 컨트롤해서 안배하느냐 이거 어디서 내가 힘을 써야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산을 안 타본 사람은 네. 아, 이 페이스 조절하기가 쉽지 않아. 초반에 말리면 나중에 역전 다 돼버려요 이거. 맞아요. 자, 데스매치 지킹이 걸린 최하위 결정전 시작하겠습니다. 아, 그걸 생각을 못 하는 게 이 기도 무겁잖아요. 맞아요. 기를 들고 와야 돼. 엄청 무거운데.